저희 헤어지겠습니다. 더는 저로 인한 심려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뱃속의 이 아이는 오롯이 제 아이입니다. 나영 씨. 나영 씨, 괜찮아요? 나영 씨. 제 아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언니 차부터 대기시켜. 네. 애들 병원은 안 돼. 다행히 유산까지 진행되진 않았어요. 잘 버텨줬네요, 아기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임신 초기에 과로나 스트레스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다시 재발할 위험성도 크니까 최대한 안정 취하시고요. 아셨죠? 네, 선생님. 아직 확실하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여기가 아기 심장이고 여기가 머리예요. 아기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무슨 그런 인사를 해요. 어서 오피스텔로 가요. 무조건 안정이 필요하다는데. 그리고 아까 집에서 했던 얘긴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전 현성 씨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요. 난 집으로 갈게. 얼른 데려가서 푹 쉬게 해. 네, 어머니. 일단 오피스텔로 가요. 가서 얘기해요. 우린 끝났어요, 한현성 씨. 나영 씨. 나를 의심하는 건 이해도 되고 용서할 수 있지만 뱃속의 아이를 의심하는 당신 용서할 수 없어. 더 이상 당신은 내 아이 아빠 될 자격 없어요. 아니 저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영이 상태가 어떤데? 아이고 그나마 천만 다행이네. 그래 알겠어. 어. 무슨 일이야? 나영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게야? 아니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 다행히 유산은 아니래요. 아유 나영이도 이번 일로 이게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예요. 아유 주여. 수지를 생각하면 밝혀진 게 천만 다행이고 또 나영이는 나영이대로 안타깝고 이를 어찌 알고. 작은 누나도 진짜 할 짓이 아니다. 그러게 왜 큰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해서 자기 인생을 꼬냐고. 예, 드리씨. 이제 다 나았어요. 그날 드리씨가 사다 주신 약 먹고. 예? 오늘요? 아니, 그럼 당연히 되죠. 예, 그럼 이따 봬요. 왜, 뭐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냐? 그런 거 아니야. 빚 갚는 날 좀 남았어요. 저 좀 씻을게요. 조용히 왜 저래? 제 아까 막 베베 꼬는 거 보셨죠? 저거 아무래도 뭐 연애하는 거 같은데 저거. 뭐 연애? 아 나 참 이거 뭐 군맹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더니 저거 커다 진짜. 아 근데 대체 토형애면 수경애미랑 무슨 일로 여자 강간무소식이야? 글쎄요. 아 참 그 저기 도영이 애미한테도 알려줘야겠네. 나영이 소식. 응.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마냥 기다릴 거야? 나중에 내가 말 잘해서. 입 다물어. 오늘 꼭 보고 갈 거니까. 아, 다리 아파. 비번이. 단순하긴 지 생일이네. 일단 들어와. 언니, 우리 나영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꼭 만나려는 건데? 설마 막 머리채 쥐어뜯고 그럴 건 아니지? 아니 뭐 언니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여보. 뭐라고? 유산? 네 된 건 아니라고? 그래. 알았어. 무슨 소리야? 유산이라니? 나영이 곧 결혼한다고 했잖아. 혼전 임신했는데 언니랑 수지 때문에 아침에 쓰러져서 유산할 뻔했대. 나랑 수경이 때문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나마 유산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손주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진짜 언니랑 수지는 나영아! 어머, 나영아! 너 괜찮니? 아우 세상에, 한서방아. 설마 이런 널 혼자 보낸 거야, 한서방? 더 이상 한서방 소리 하지 마. 그 사람 엄마 사이 될 일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근데 누구... 나 수경이 엄마인데 기억나니? 하긴 수경이 엄마는 기억 못하겠지만 마당집 주방장 얼굴은 기억하지? 유명해지는 게 왜 그렇게 싫으세요? 스타 셰프도 동방도 우린 관심 없고요. 지금이 딱 좋아요, 딱. 언니, 할 말은 많겠지만 얘 지금 상태를 봐서 그만 가주면 안 될까? 뱃속에 애까지 사람 둘 살린다 생각하고.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우리 수경이도 아니? 너 임신한 거. 네, 알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 수경이가 널 봐준 거구나. 내가 널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였어. 내 딸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는 것. 또 하나는 네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반쪽짜리 PD 양심 선언 말고 네 입으로 낱낱이 다 밝히라는 것. 언니! 정말 무슨 일 터져야 그만할 거야? 얘 얼굴 좀 보라고! 네 행복이 중요하면 남의 행복도 중요한 거야. 두 사람한테 경고하는데 내 딸한테 또 무슨 짓 하면 그때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알았어, 언니. 다시는 수지한테 해대는 일 안 할게. 정말이야. 맹세해. 이걸로 다 끝났단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을 왜 여기로 들여? 그럼 어떡해? 오늘 너 못 만나면 나중에 네 결혼식장으로 쳐들어가겠다는데. 그나저나 너 그건 무슨 소리야? 한서방이 내 사위 될 일 없다니. 들어가서 짐 좀 싸줘, 엄마. 뭐? 짐? 무슨 짐? 유산이 아니래요? 설마 유산이길 바라기라도 했어요, 당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의사예요. 사람 생명을 가지고 무슨 그런... 아니라면 천만 다행이고요. 그나저나 뭐예요? 두 사람 헤어지겠다는 거.
현성이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아이 존재에 대해 정말 자기 아이 맞냐고. 당연한 반응이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모두가 속았단 생각 안 들어요, 당신은? 물론 나도 의심스럽고 괘씸해요. 하지만 아이 심장 소리 들었어요. 나 정말 그 소리 듣는데. 현성이 아이라는 거 확실치도 않잖아요. 현성이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만약 현성이 아이가 맞으면 그땐 어쩌려고 이래요, 당신?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파스도 부쳐주고 약도 사다주고. 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 나 원래 누구 아프면 다 그렇게 해요. 도영 씨한테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진짜요? 다른 남자한테도 파스도 막 붙여주고 열도 맥박도 막 재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도영 씨 말고 다른 남자 없어요. 예? 저도 제 옆에 두리 씨 말고 다른 여자는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오늘 내가 한턱 쏠 건데. 오늘 진짜 진짜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알죠? 진수지 선생님 누명 다 벗은 거. 아, 진짜 기분 날아갈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좋아요. 근데 두리 씨는 왜 그렇게 진수지 선생님을 좋아해요? 천사 같은 분이거든요, 나한테. 첫 만남 때부터. 나도인데. 나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리 씨가 쭉 천사 같아요. 중간에 잠깐 악마가 흔들리긴 했지만. 뭐래? 빨리 말해요. 하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곡 다 끝났는데 두리 씨가 들어봐주면 어때요? 콜! 내가 도영 씨 첫 번째 관객 돼줄게요. 어디서 들을까요? 여기서 부르게요? 그럼요.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두리 씨가 내 첫 관객이라는 게 중요하지. 두리 씨 만나면 들려주려고 반주도 미리 다 만들어서 저장해놨어요. 자,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왜요? 찍어야죠. 도영 씨 첫 번째 공연. 아이, 공연은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할래요. 진하고 진한 그 맛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할래요. 인생 뭐 있나. 가슴이 답답하다, 속이 참 답답하다. 되는 일이 하나 없다. 회사도 가기 싫다, 연애도 하기 싫다, 다 귀찮다. 아니, 야, 나영아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나영아, 몸은 괜찮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그렇지 뭐.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유사 날 뻔했다면서? 일단 좀 눕혀야 돼요.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랬대요. 그래, 방으로 가자. 어여 들어가요. 혹시라도 한현성 씨 연락 오면 저 여기 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가. 아이고. 뭐라고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봐. 한서방이랑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은 힘든 것 같으니까 좀 쉬게 둬. 다들 나가자. 예. 아니, 저기
당신도 나와. 나영이 집 자게. 얼른.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속 터져 죽는 꼴을 꼭 봐야겠냐고. 나 헤어졌어 그 사람이랑. 뭐? 헤어져? 아니 왜? 수지 동영상 때문에? 날 못 믿겠나 봐. 당연히 그럴 만해. 근데 뱃속에 아이, 자기 아이가 맞냐고. 뭐야? 아이까지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 너 그럼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미혼모라도 되겠다는 거냐고?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끝까지 그 남자한테 매달리기라도 해야 돼? 매달려야지 그럼.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내가 너 데리고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어떻게 너까지 똑같이 내 팔자를 물려받으려. 그래 어떻게 해? 엄마. 나영씨! 나영씨!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나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아이, 내 아이가 맞긴 맞아요? 그날 밤 내 손을 잡은 건 당신이었어. 우린 끝났어요, 한현성 씨. 나를 의심하는 건 이해도 되고 용서할 수 있지만 뱃속에 아이를 의심하는 당신, 용서할 수 없어. 더 이상 당신은 내 아이 아빠 될 자격 없어요. 전국 방방곡곡 진짜 맛집을 찾아 떠나는 숨맛 꼭질. 오늘은 단이동 맛집으로 유명한 마당 넓은 집을 찾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마주한 취재진.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 저 마당집 주방 보조로 일해요. 저희 식당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진수지 선생이 차려주는 한상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수 없이 주방은 분주하고. 아유, 저도 한 입만 어떻게 먹어볼 수 없을까요? 아하이, 군침이! 군침이 너무 맛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냥 드시면 말씀하시고요. 여기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강한 맛이에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제 아무리 진수지 선생님이라도 밀려드는 설거지감 앞에선 장사 없다. 저 음식 주세요. 통이 버린데요. 아, 네. 부탁해요. 네. 행구고 또 행구고. 마당 넓은 집 깨끗한 그릇은 우리 진수지 선생님이 포장하신다고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마당집 주방 보조하느라. 저 이제 잘린 거예요? 이 잘린겨.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 소질이 없더라고 설거지에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 양파 까는 건 잘했어요. 나처럼 눈물 돌리지 않고. 퇴직금은 없어요? 없으면 노동부에 신고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무슨, 한 것보다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자, 퇴직 선물이에요. 빨리 먹고 싶어요, 언니. 뭐야, 뭐야? 궁금해요. 빨리 풀어보세요.
선생님. 뭐 서랍에 넣어두느라 좀 구겨지긴 했는데 아, 이 실물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서. 복귀 첫 출근 축하합니다, 진수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최우리 선생님. 우와, 언니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축하해요, 선생님. 다들 너무 감사해요. 마당집 식구들 아니었으면 저 오늘 같은 날 없었을 거예요. 원래가 착한 끝은 꼭 있는 맵이요. 그려서 살만한 세상인 거고. 그렇게 나란히 출근하는 모습 보니 너무 보기 좋다, 두 사람. 꼭 신혼부부 같아. 그러고 나란히 서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한번 꿈을 현실로 만들어볼까요? 뭐해요. 아, 얼른 가요. 늦겠어요. 선생님.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아, 네. 그럼요.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앞으로 좋은 일들 많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 덕분이에요. 저, 아라야, 우린 그만 가자. 어?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언니, 오늘 저녁에 진 선생 첫 출근 축하 파티 해줄까? 마음대로야. 벌써 다 결정해놓고서 뭘 물어봐? 가시지요. 첫 출근 후감이 어떠십니까, 짐 백구 씨? 여기선 호칭 좀 조심하시겠어요, 최 선생님? 아, 예, 진수지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한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왔어. 복귀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해, 정말. 너무너무 좋다. 고마워, 가리마. 아, 다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보이세요? 어, 난 투명인간. 짠짠짠짠. 오, 최 선생님.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어?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갈게요. 스카웃 제안 많았을 텐데 다시 우리 해들병원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진 선생. 아닙니다. 해들병원은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곳인데요. 그래요.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다시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본부장이랑 여동생 관계는 알고 있죠? 네, 압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생각 같아서는 두 사람 당장 갈라서기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원장님 가정사를 굳이 제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곧 진료 시간이라서 나가보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나가봐요. 예. 자, 원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직권가에 돌고 있는 찌라시인데. 이게 정말 갈수록 태산이구만, 갈수록. 여기저기 이런 주문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병원이나 재단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나영 씨는 연락 없니? 네. 오피스텔에도 없고 집에서도 행방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아예 꺼져 있고요. 대체 무슨 꿍꿍이야? 그렇게 사라져서 대체 뭘 어쩌겠다고? 아, 나영! 이거 뭔가?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아, 저리 안 들켜요? 아, 여기들 다 모여 계셨구만. 나가 있어요, 오피스. 오셨어요, 어머니. 뭐? 어머니? 어머니? 이걸 그냥.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천박할 수가 있는지. 자기 자식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는 엄마는 없어요. 어, 대체 왜 그랬어?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나 역시 자네한테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나영이랑 이렇게 끝낸 건 아니라고 봐. 아, 한 서화방이 여긴 어쩐 일이야?